저희는 드디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는 마지막 탄소 기지에 다녀왔어요. 다시 갔다가 좀 얕아졌나 봐, 그지? 그러니까 산호초 지대라서 다행이다. 아 너무 기뻤어. 어? 아 너무 기뻐가지고 바다가 한참 와가지고. 신기하죠? 오른쪽 그 시간에 난파선이 있어요. 난파선? 저기 난파선이요? 옛날에 이곳이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아. 틀고 있어서 난파들. 벨리즈의 동쪽 끝에서 찾아낸 3개의 섬. 과연 병만족은 어떤 섬에서 생존을 하게 될까요? 일단 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플로리다! 저기 왼쪽에! 플로리다! 저기 왼쪽에! 아 저거 정답! 어, 정답! 저기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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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로 저 안에만 색깔이 찡해가지고 와 이거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이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엄마랑 한국에서 보니까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큰 줄 알았거든. 스카이다이빙에서 저기 들어가는 게 낙하지점이 그렇게 절대 크지 않네. 근데 낙하지점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비행기도 바람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이탈을 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어렵지.